길이는 30cm 정도의 칼날에 칼처럼 사용했지만 칼은 아니라고 합니다. 사건 날 밤 정미숙 씨는 집에 있었어요. 사체에서 찾은 체액차고 1차 분석이 끝났는데요. 머리카락은 AB형 남자랜다. 담배꽁초하고 머리카락 인자가 다르다고요? 그래. 그러면 범인이 두... 정미숙 씨 살해되기 며칠 전에 헬스장에서 군대 쫄따구를 만났었다고요. 성인대 배제마 부대 전추. 세 사람이 다른 부대로 전출 무려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. 이면서 너냐? 윤서랑 같이 근무했던 고참 둘이 죽었어. 정말 한 번도 만난 적 없어? 왠지 이 손 넘으면 다시 나 못 볼 것 같아. 나 불안해요. 이 은사랑 무슨 관계야? 이젠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. 무슨 일이야? 상관하지 마! 내가 숨기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줘. 윤서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서 말해!